도저히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고 라비의 개인기를 한번 보고 개인기를 한번 보고 그래 라비가 힌트를 한번 얻어서 먼저 힌트 좋아요 근데 개인기를 여기서 통과를 해야 돼 아 그래요? 개인기도 땡도 많아 먼저 누구? 신과 함께해서 이정재 선배님이 느낌 있다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하정우 선배님한테 하는 말 오, 야 목소리 터졌다. 느낌 있어. 난 너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애매한데. 이거. 이게 왜 재밌냐면 그렇게 안 비슷한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웃겨요. 또 있잖아. 김구 선생님한테 하는 거. 아 있다. 그 암살에서 이정재 선배님이 딱 뒤돌면서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아 이게 약간 반복기구나. 시간을 준 것이다. 같은 거 아니야? 시간을 준 것이다.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이정재 선배님이 연기에 그 쪼가 있네. 구멍이 두 개지요. 김구 선생님 날 의심해. 내가 동정한다고 했는데도. 야, 이렇게 계속하니까 웃긴다. 계속하니까 웃겨. 아, 영화를 몇 편 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 요건 이제 철저하게 제작진이 이제 평가를 해줄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해서 주신 것 같아. 밀가루 대신 이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였어. 아. 밀가루 대신 이걸 넣었다고? 야, 라비야,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네, 좋죠. 동화니까. 그렇지. 빨리 날아가라고. 날개. 날개. 응? 밀가루 대신 날개? 어. 정답이 날개라고? 날개는 좀. 날개? 날개? 나는 민들레. 어? 씨 이런 거. 홀씨. 민들레 씨 이런 게 하얀데 이렇게 바람에 날아다니잖아. 어? 거기다 뭐 동화니까. 나는 솜사탕 생각했는데. 설탕 이런 건 직접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왠지 시적인 뭔가 꽃이. 난 약간 풍선 이런 거 생각했는데. 구름? 날개 대신 구름? 풍선? 야, 여기 정답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 중에서 네가 하나 고르면 되지. 그래. 정답 있어요? 있습니다. 야, 하라냐? 라비야, 있잖아. 너 여기에서 못 고르면 끝이다. 오지선다. 야, 오지선다. 야, 오지선다. 베이킹 파우더 탈락. 탈락. 그리고 오지선다야. 아닌 것 같은 것부터 해. 동화야. 동화니까. 나 풍선. 풍선도 아닐 것 같아. 솜사탕, 풍선, 구름. 그럼 하늘에 구름. 구름일 것 같은데. 홀씨. 구름 아니면 솜사탕 같아요. 약간 왜? 구름은 좀 진부해. 날아가기엔 좀 진부해. 그러니까 이건 거지 동화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대신 빵을 만들 때 구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 근데 구름은 약간 구름. 진부하다니까. 그러면 글로벌적이지 않아. 핑계는 뭘로 가요? 연기. 나는 솜사탕 가지. 솜사탕. 누가 아이들은 솜사탕이야. 호호 불면은 구멍 뚫리는. 야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다. 진짜. 둘 중에 하나다. 자. 솜사탕. 정답 구름. 밀가루 대신 구름으로. 정답입니다. 야, 극적이야. 그것 봐, 구름이잖아. 야, 용광이 오빠, 아니야. 오빠, 참했어. 야, 팽팽하다. 팽팽하다니네. 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정재 선배님, 감사합니다. 설명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구름빵인데요. 구름빵 자체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 10개국어로 번역 출간되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등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구름빵 만드는 법은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한 후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어 45분간 굽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화인데 맛있겠다. 근데 이제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거구나. 눈이었네. 빨리 갖다 주라고. 제목, 아니 나는 구름빵 제목은 너무 유명한데 근데 우리가 그게 이 내용인지 몰라서 내용을 안 읽어서